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꽃향기는 맡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 문향이라 표현했습니다. 꽃향기처럼 시향기 들어보실래요? 살며 시 한 편, 살며시 김수정입니다. 지난 어느 봄날 한 지인으로부터 메일 주소를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일에는 김쌤, 귀한 자료 보내드립니다. 이 자료는 30여 년 된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었던 터라 지금도 생생히 들려옵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분들의 육성 신앙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테이프로 있던 것을 다시 CD로 전환하여 갖고 있다가 다시 파일로 만든 거예요. 김쌤에게 특별히 드리오니 잘 간직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메일을 읽고 파일을 다운받아 듣는 순간 눈이 커지고 마음속에서 뭔가 쿵 소리가 들리는 듯 했으며 너무나 설레었습니다. 순간 떠오르는 책이 있었습니다. 얼른 책장에서 그 책을 찾아내었습니다. 내 평생의 직업은 신문기자였다. 신문기자는 입에 확성기가 달린 사람이다. 나는 이 확성기로 시를 외치고 연극을 외쳤다.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최초의 명예 시인이 되고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명예 배우가 되었다. 신앙송은 시와 연극의 합작이다. 우리나라에서 신앙송 대중화 운동의 역사는 1967년 처음으로 시인 만세를 조직하면서 나와 함께 시작되었다고 나는 감히 자부한다. 그 이래로 전 국민의 시 개송 운동은 나의 소명이 되었고 이제 나의 새로운 직업이 되었다. 누가 시 한 편도 외워 읊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다 하는가. 이 신앙송 교실은 그런 당신을 위한 학교다. 2009년 5월 15일 욕지도 돌아가는 배에서 김성우. 네, 2016년 8월 1일 증보판 신앙송 교실에 실린 초판 서문을 읽어드렸는데요. 이 책은 어느 시인에게 드리는 저자의 친필 사인 책을 그날 그 시인으로부터 선물 받아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증보판 신앙송 교실에 소개된 시인 만세에 대해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시인 만세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시인 최남선의 해에게서 소년에게가 발표된 지 60년째를 맞으면서 1967년 12월 2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의 전신인 서울시민회관에서 박종화, 이희승, 이은상 등 당대의 현역 시인 32명의 자작시 낭송, 유명 배우와 성우의 작고 시인의 명시 낭송, 인기 성악가의 시 가곡, 무용단의 시 무용, 신앙송 콩쿠르 등 시가 참여할 수 있는 무대 양식은 총망라된 유례없는 무대로 관객은 시민회관의 3천석을 가득 메웠다. 두 번째 시인 만세는 1984년 10월 24일 한국문예진흥원의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현역 시인 22명이 자작시를 낭송했고 10편의 작고 시인 명시가 배우 성우들에 의해 낭송되었으며 시 가곡과 무용시가 곁들여졌다. 신앙송 콩쿠르에는 170여 명이 신청하여 3일에 걸쳐 예선 대회를 연 끝에 20명이 결선 무대에 세워졌다. 세 번째 시인 만세는 우리나라 신시가 80년째를 맞는 1987년 한국시인협회와 한국현대시인협회의 두 시인단체가 시의 날로 제정한 11월 1일
20년 전에 시인 만세가 열렸던 서울시민회관이 불타고 그 자리에 새로 세워진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해의 시인 만세는 부산, 강릉,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의 5대 도시에서 미리 지방 시인 만세를 연달아 개최하여 기세를 올린 뒤 그 여세를 몰아 서울 시인 만세로 대단원을 장식한 것이었다. 이 1987년에 서울 시인 만세에 출연한 시인은 24명, 관객 수 4,000명, 5대 도시의 지방 시인 만세 참가 시인 81명, 관객 수 5,200명까지 합치면 참가 시인이 총 105명, 총 관객 수가 거의 1만 명에 달하는 유례없는 시축제였다. 네, 바로 이 세 번째 1987년 시인 만세 서울대회 프로그램 중 일부를 테이프로 보관하셨다가 CD로 다시 파일로 전환 보관하고 계시던 것을 제 메일로 보내주신 거였어요. 이제 그 파일의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롤로그입니다. 서시 박두진 시인의 시인공화국을 성우 김세원의 낭송으로 이어서 김남조 시 장일남 곡 찬가 시인 만세를 한국소년소녀 합창단의 노래로 그 다음은 최남선 시인의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성우 양지훈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공화국 박두진 가을 하늘 트이듯 그곳에도 저렇게 얼마든지 짙푸르게 하늘이 높아 있고 따사롭고 싱그러이 소리내어 사락사락 햇볕이 쏟아지고 능금들이 찾고 있고 꽃목들 흔들리고 벌이 와서 작업하고 바람결 슬슬슬슬 금빛 바람 와서 불면 우리들이 이룩하는 시의 공화국 우리들의 영토는 어디라도 좋다 우리들의 하늘을 우리들의 하늘로 스스로의 하늘을 스스로가 이게 하면 진실로 그것 눈부시게 찬란한 시인의 나라 우리들의 영토는 어디에라도 좋다 그 가난하나 다정하고 외로우나 자랑에 찬 시인들이 모인 나라는 시의 공화국 탈처럼 동그란 공화국의 시인들은 녹색 모자를 쓰자.
초록빛의 빨간 꼭지. 시인들이 모여 쓰는 시인들의 모자엔 새털처럼 아름다운 빨간 꼭지를 달자. 그리고 또 공화국의 깃발은 하늘색을 하자. 얼마든지 휘날리면 하늘이와 펄럭이는 공화국의 깃발은 하늘색을 하자. 눈물과 고독, 쓰라림과 아픔에 시인들의 마음은 시인들만이 아는, 아, 시인들의 나라엔 억누름이 없다. 시인들의 나라엔 착취가 없다. 시인들의 나라엔 도둑질이 없다. 시인들의 나라엔 횡령이 없다. 시인들의 나라엔 중수회가 없다. 시인들의 나라엔 미워함이 없다. 시인들의 나라엔 시기가 없다. 시인들의 나라엔 위선이 없다. 시인들의 나라엔 배신이 없다. 시인들의 나라엔 아첨이 없다. 시인들의 나라엔 음모가 없다. 아, 시인들의 나라엔 당파싸움이 없다. 그리하여 절대의 평화, 절대의 평등, 절대의 자유와 절대의 사랑. 사랑으로 스스로가 스스로를 다스리고, 사랑으로 이웃을, 이웃들을 받드는 시인들의 나란 시인들의 비원. 올해는, 올해는 기다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시인, 어쩌면 이 세상의 시인들은 잘못 내려온 것일까? 어디나 이 세상은 시의 나라가 아니다. 아무데도 이 땅 위엔 시인들의 나라일 곳이 없다. 눈물과 고독과 쓰라림과 아픔, 사랑과 연민과 기다림과 기도에 시인들의 마음은 시인들만이 아는, 시인들이 이룩하는 시인이고, 이 땅 위는 어디나 시인들의 나라여야 한다. 한국일보는 일면에 시를 싣는 신문입니다.
신은 우리의 언어를 순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선하게 하고 우리의 생활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합니다. 오늘날 정치에도 기업에도 공장에도 학교에도 시가 없음으로 하여 서걱이고 출렁임을 보게 됩니다. 온 국민의 가슴 속에 시를 심기 위하여 시인만세를 올립니다. 시인들은 기록하여 주십시오. 여기 4천명 이상이 모인 사상 최대의 문화적 사건을 기록해 주십시오. 우리는 정치인에게도 기업인에게도 많은 분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시를 애호하는 모든 이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평소 시를 예송하는 민정당 노태우 총재께서 오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해변시인학교에도 가셨던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또한 유럽과 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전위음악의 조지 워싱턴을 불리우는 우리의 백남준 씨도 잠시 고국에 들린 김에 이 자리에 달려오셨다고 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신시의 아침을 여는 해에게서 소년에게를 양지훈 씨가 낭송합니다. 해에게서 소년에게 최남선 철서 철서 철사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태산 같은 높은 외 집채 같은 바윗돌이나 요것이 뭐야 요게 뭐 나의 큰 힘 아느냐 모르느냐 허통까지 하면서 때린다 부순다 무너버린다 철서 철서 척 들으렁 와 철서 철서 척 내게는 아무것 두려움 없어. 육상에서 아무런 힘과 권을 부리던 자라도 내 앞에 와서는 꼼짝 못하고 아무리 큰 물결도 내게는 행세하지 못하네. 내게는 나의 앞에는 철석 철석 척 두려움 철석, 철석, 철사. 나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가 지금까지 있거든 통기하고 나서보라. 진시황, 나팔련 너희들이냐? 누구냐? 너희 역시 내게는 구피도다. 나하고 겨룰 리 있건 노느라 철석, 철석, 적. 드리롱 곽 철석 철석 철쏴 조그만 산 모를 의지하거나 좁쌀 같은 작은 섬 섬병만한 땅을 가지고 그 속에 있어서 영악한 채를 부리면서 나 혼자 거룩하다 하는 자 이리 좀 오느라 나를 철석 철석 저 두루룽 과 철석 철석 저 쏴 나의 짝될 리는 하나 있더라 크고 깊고 노르게 뒤덮은 바 저 푸른 하늘 저것은 우리와 틀림이 없어. 작은 시비, 작은 싸움. 온갖 모든 더러운 것 없도다. 저 따위 세상에 저 사람처럼. 철서, 철서, 저 두려움과 철석,
철석, 척. 다음은 신앙송 콩쿠르 제1부의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앙송 콩쿠르 제1부가 진행되겠습니다. 이 콩쿠르는 부산, 강릉, 대구, 대전, 광주, 서울 6개 도시에서 시를 애호하는 사람들이 기성시인의 시를 암송하는 경연대 예선을 벌렸습니다. 전국에서 536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536명 중에 24팀을 뽑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경연대회를 벌이게 됩니다. 우리가 음악에서 작곡가가 있고 서학가가 있듯이 이제 시인과 시낭송가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시를 이 시대에 가장 낭송 잘하는 분을 이 자리에서 뽑아서 오늘 밤 시낭송가의 칭호를 주는 이 한 순간을 여러분은 지켜보시게 될 것입니다. 강릉에서 참가한 유인자입니다. 추풍에 붙이는 노래 노천명. 가을바람이 우수수 불어옵니다. 신이 몰아오는 빈 마차 소리가 들립니다. 웬일입니까? 내 가슴이 서늘하게 샅샅이 얼어듭니다. 인생은 짧다고 실없이 옮겨본 노릇이 오늘 아침 이 말은 내 가슴에다 화살처럼 와서 박혔습니다. 나는 아파서 몸을 추술 수가 없습니다. 황혼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섭니다. 하루하루가 금세라기 같은 날들입니다. 어쩌면 청춘은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었습니까? 연인들이여, 인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은 듯이 지나가버리는 생의 언덕에서 아름다운 꽃밭을 그대 만나거든 마음대로 앉아 눈이다 가시오. 남이야 뭐라든 상관할 것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거든 밤을 도와 하게 하시오. 총기는 늘 지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금세라기 같은 날들이 하루하루 없어집니다. 이것을 잠가둘 상하 괴짝도 아무것도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낙엽이 내 창을 두드립니다. 차 시간을 놓친 손님 모양 당황합니다. 어쩌자고 신은 오늘이 산에게 청춘을 이렇게 찬란하게 펴 보이십니까? 대전에서 참가한 김광실입니다. 바다 서정주 귀 기울여도 있는 것은 역시 바다와 나뿐. 밀려왔다 밀려가는 무수한 물결 위에 무수한 밤이 왕래하나 길은 항시 어디나 있고 길은 결국 아무데도 없다.
한디뿔만한 등뿔 하나도 없이 울음에 젖은 얼굴을 온전한 어둠 속에 숨기어 가지고 너는 무언의 해심에 홀로 타오르는 한낱 꽃 같은 심장으로 침몰하라. 아, 스스로의 푸르는 정열에 넘쳐 둥그런 하늘을 이고 응얼거리는 바다. 바다의 깊이 위에 내 구멍 뚫린 피리를 불고 청년아, 애비를 잊어버려, 애미를 잊어버려, 형제와 친척과 동물을 잊어버려, 마지막 내 계집을 잊어버려. 아라스카로 가라. 아니, 아라비아로 가라. 아니, 아메리카로 가라. 아니, 아프리카로 가라. 아니, 침몰하라, 침몰하라, 침몰하라. 오, 이리도 어지러운 심장의 무게 위에 풀잎처럼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달고, 이리도 괴로운 나는 어찌 끝끝내 바다에 그득해야 하는가. 눈 떠라, 사랑하는 눈을 떠라, 청년아. 산 바다의 어느 동서남북으로도 밤과 피에 젖은 국토가 있다. 아라스카로 가라. 아라비아로 가라. 아메리카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서울에서 온 주성현입니다.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신석정.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깊은 산림들을 끼고 돌면 고요한 호수에 흰물새 날고 좁은 들길에 들장미 열매 불고 멀리 노루새끼 마음 놓고 뛰어다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그 나라에 가실 때에는 부디 잊지 마셔요. 나와 같이 그 나라에 가서 비둘기를 키웁시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산비탈 넌지시 타고 내려오면 양지밭에 흰 염소 한가히 불뜯고 길 솟는 옥수수 밭에 해는 저물어 저물어 먼 바다 물소리 구슬피 들려오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어머니, 부디 잊지 마셔요. 그때 우리는 어린 양을 몰고 돌아옵시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
6월 하늘에 비둘기 멀리 날고 오늘처럼 졸졸히 비가 내리며 꽁소리도 유난히 한가롭게 들리리이다. 서리까마귀 높이 날아 산국화 더욱 곱고 노란 은행잎이 한들한들 푸른 하늘에 날리는 가을이면 어머니 그 나라에서 양지밭 과수원에 꿀벌이 잉잉거릴 때 나와 함께 그 새빨간 냉금을 똑똑 따지 않으렵니까? 부산에서 참가한 장혜선입니다. 행복 유지환.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봇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붓기여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아니여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서울에서 참가한 전종환입니다. 한용운 지음님의 침묵.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자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에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을 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 멀었습니다. 사랑도 사람의 일이라 만날 때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별은 뜻밖의 일이 되고 놀란 가슴은 새로운 슬픔에 터집니다. 그러나 이별을 쓸데없는 눈물의 원천으로 만들고 마는 것은 스스로 사랑을 깨치는 것인 줄 아는 까닭에 걷잡을 수 없는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 바위 위에 들어 부었습니다. 우리는 떠날 때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곡조를 못 읽... 다음은 24인의 현역시인 자작시 낭송 중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낭송 순서는 박두진 시인의 휩쓸려 가는 것은 바람이다. 김규동 시인의 오시는 님에게, 김광림 시인의 쥐, 성창경 시인의 보석밭, 정진규 시인의 말씀, 김남조 시인의 바람에게 입니다. 이 땅의 문화의 밭을 가꾸는 자랑스러운 시인 여섯 분이 다시 무대에 오르시겠습니다. 박두진, 김규동, 김광림, 성창경, 정진규, 김남조 시인이십니다. 박두진의 시 시인공화국이 낭송될 때 오늘 무대 진행 관계로 줄였음을 시인에게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그 전문은 프로그램에 있으므로 여러분이 한 번 더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휩쓸려가는 것은 바람이다. 박두진 지음. 휩쓸려가는 것은 바람이다. 보고 싶은 나라의 사람의 초록빛 이름이다. 빈 들의 작은 꽃을 보고 앉아있는 사람의 가난한 마음,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초록빛 목소리, 다시는 생각하지 않으려는 사람의 어질디 어진 눈길이다. 휩쓸려가는 것은 바람이다. 채찍에 구두발에 몽둥이와 총칼, 그 비밀한 그물에 쫓기는 쓸쓸한 황토벌, 침침한 두둑과 창백한 문명의 거리, 아무에게도 말할 것 없는 약하디 약한 사람들의 공포의 심장, 굶주린 창자, 낮에도 으르렁거리는 강한 자, 횡포한 자, 무법한 자들의 나라의 맹수들의 목덜미, 뜬무더기에 내일에 허물어져가는 자들의 뼈다귀, 휩쓸려가는 것은 바람이다. 저 바다에서 아침에서 초록의 벌판에서 솟아나는 눈이 부신 찬란한 새로운 나라의 사람들의 앳된 소리, 소년들의 깃발에 보고 싶은 나라 사람들의 합창이다. 아, 어제의 것
사라져가야 할 것들의 죽음, 죽은 자는 진실로 죽은 자들이 장사하는 빛이 있는 빛의 나라, 빛의 대열에 휩쓸려가는 것은 바람, 휩쓸려가는 것은 바람이다. 오시는 님에게, 오 오시는 님에게 어두운 마음에 불 밝히고 가까이 가오리다.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었기에 서먹하여 우리 발길을 주춤거림은 일도 오랜 세월 그리웠기 때문입니다. 화사한 꽃이 부드러움으로 우리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하기도 전에 모든 사연 알아주시는 당신, 오래되어 쓰러진 이 상처야 애타는 당신이 마음에 비하면 한낱 바람결에 지나지 않으니 산 넘고 물 건너 올 수도 갈 수도 없는 어려운 길 쉬지 않고 오시는 당신, 모든 것 다 갖추어 그 어떤 믿음과 힘과 영광 부럽지 않는 님이시기에 때로 무겁고 더딘 그대의 걸음걸이 원망도 했으나 눈부신 빛으로 하늘과 땅 가득 채우며 오시는 님은 우리 생명의 님이시니 어떻게 맞아야 하오리까. 오 님은 정말 오시니 이 황홀한 마음을 어찌 하오리까. 하나님, 어쩌자고 이런 것도 만드셨지요. 야음을 타고 살살 파괴하고 잽싸게 약탈하고 이제는 기막힌 번식으로 백주에까지 설치고 다니는 웬 쥐가 이리 많습니까? 사방에서 갈가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연신 헐뜯고 야단치는 소란이 만발해 있습니다. 남을 괴롭히는 것이 즐거운 세상을 살고 싶도록 죽고 싶어 죽고 싶도록 살고 싶어 이러다간 나도 모르는 어느 사이에 교활한 이빨과 얄미운 눈가를 한 쥐가 되어 가겠지요. 하나님 정말입니다. 가만히 응시하니 모든 돌이 보석이었다. 모래알도 모두가 보석알이었다. 반쯤 투명한 것도 불투명한 것도 있었지만 빛깔도 미묘했고 그 형태도 하나하나가 완벽이었다. 모두가 이름이 붙어있지 않은 보석들이었다. 이러한 보석이
발 아래 무수히 깔려있는 광경은 그야말로 하늘의 성조가 축소해 놓은 듯 일대 장관이었다. 또 가만히 응시하니 그 무수한 보석들은 서로 빛으로 사방팔방으로 이어져 있었다. 그 빛은 생명의 빛이었다. 이러한 돌밭을 나는 걷고 있었다. 그것은 기적의 밭이었다. 호련 보석밭으로 변한 돌밭을 걸으면서 원래는 이것이 보석밭인데 우리가 돌밭으로 볼 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있는 것 모두가 빛을 바라는 영원한 생명의 밭이 우리가 걷고 있는 곳이다. 문득 찾아왔던 말씀 하나, 그 순수의 전량을 잃고 구름에게 가서도 물어봅니다. 흘러가는 바람의 손목도 잡아봅니다. 문전마다 찾아다니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작은 목소리로 불러봅니다. 가을밤 우러예는 기러기 때를 눈물 훔치며 하늘밖까지 뒤따라 따라서 가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은 한 마리 귀뚜라미에게 다가갑니다. 찾아달라고 합장 3,000배 거듭합니다. 전생에 모두 다 바칠 수도 있습니다. 오 나의 소금, 나의 말씀, 그는 지금 어느 징검다리를 홀로 건너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비에 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깊은 바다, 한척 난파선의 썩은 돛대에 베게 하시고 깊은 잠, 잠에 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시나요? 한없이 무너지고 거듭 무너지는 집채들, 뿌리 뽑힌 나무들, 가여운 풀잎 하나는 모로 쓰러져 지금 일어서지 못합니다. 구원으로 오시는 당신의 깊이로 오시는 우연히 만나 뵙는 가령 굴참나무 한 그루, 바람 한 점, 우스운 돌멩이 하나, 그들의 말씀을 위하여, 말씀의 살을 위하여, 뼈대를 위하여 전생에 모두 다 바칠 수도 있습니다. 인젠 예 와서 안식하려느냐 바람이여. 줄곧 달리기만 하고 줄곧 이별하기만 하고 누구도 못해낸 일, 온갖 세상 혼자 다 보고 와서 피멍과 어지럼병 혼자 다 앓고 나서
송해 동산 얼음 꽃나무 수정 알갱이들의 이리리 입술대이다. 얼어버린 바람이요. 헹구고 헹군 무명 빨래 같은 하늘 소금빨 곱게 눈 내리는 날씨 이 안에 갇혀 처음으로 허리 펴고 누웠느냐. 바람 바람 유리옷 입은 바람이요. 다음은 구상 시인의 그대들의 시, 김요섭 시인의 사금파리, 유한진 시인의 서신, 권일송 시인의 바람과 눈물 사이, 김초애 시인의 사랑굿 30, 이원섭 시인의 산상에서입니다. 우리의 정신을 맑게 다스리는 시인 여섯 분이 다시 무대에 오르십니다. 구상 김요섭, 유한진, 권일송, 김초혜, 이원섭 시인이십니다. 구상 시인부터 먼저 마이크 앞에 서시겠습니다. 그대들의 시는 흰눈의 햇살이어라. 그대들의 시는 봄비의 새순이여라. 그대들의 시는 꽃밭의 나비여라. 그대들의 시는 극지의 탐험대이여라. 그대들의 시는 피 흘리는 재물이여라. 그대들의 시는 에로스의 초연이여라. 그대들의 시는 좌선 삼매이여라. 그대들의 시는 현미경이여라, 망원경이여라, 메스여라. 그대들의 시는 여구의 인고이여라, 봉사이여라. 그대들의 시는 잡조의 짓밟힘에도 눈물지는 그런 사랑이여라. 꿈속인데 분명히 꿈속인데 새들도 넘지 않으려고 했다. 하늘에도 꺼진 금 먼 마을서 나직히 새벽닭이 부르는 소리 집으로 돌아가자 밤새껏 눈물 짓던 별들이 나려와 쌓인 꿈꾸는 자갈돌 위로 뻗친 순금의 철로 함경선 그 끝에서 반짝이는 사금팔 순아 순아 나는 꿈꾼다. 북쪽 어느 마을 눈이 끝없는 얘기처럼 내리는 밤 활활 타는 폐지카 곁에서 긴 통화를 쓰고 있는 내 모습을 꿈꾼다. 폐지카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이 빛 같은 새소리를 지적인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모국어의 어둠은 남북 통일을 현실로서 생각하면 바보가 되는 세상. 그러나
시인은 꿈꾼다. 새벽이면 북쪽 눈 속의 마을에서 쓸 내 동화를 긴 새벽의 동화를 노트하고 있다.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그리고 조선, 그리고 우리들이 사는 마을까지 이어져 있는 그 슬픈 이야기들, 흰 눈송이가 되어 향기로운 불 속에서 떨어져 간 것을 보면서 시인은 꿈꾼다. 꿈은 강하다. 꿈은 강철보다 강하다. 이른 봄 날씨처럼 변덕스런 우리 사랑 끝엔 전신에 꽃부스럼 돋아나는 발진으로 모진 신고를 견뎌야 했습니다만, 만약 그대와 내게 용기가 있어 여름날 태양처럼 오래오래 울더라도 여름대나 태양같이 뜨거운 사랑을 했더라면 지금쯤 죽은 나뭇가지에도 잎이 우거지고 새들이 그 품에 깃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대와 내가 이성과 정열을 잘 다스려 가을 햇살같이 뜨거운 연정을 이어왔더라면 지금쯤 가을 이삭같이 성숙된 사랑의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미 어쩌다가 우리는 서로가 너무 강하고 몸만 도사리고 자제와 분별로 싸늘이 시키고 시킨 나머지 소환대한 추위를 불러오고 말아 얼음장 두꺼운 가슴바닥에 신라같이 흐르는 그리움 한 줄기로 이 산동을 어리석게 살고 있을까요? 나그네의 밤은 쓸쓸하다. 바람처럼 떠도는 자의 이름이야. 끝내 한 줌 채와 눈물로 사가 내리는 이승의 반딧불이여. 그 여름의 한복판에서 너는 어디에 머물렀던가. 닐일이 나그네의 피리를 따라 가랑잎으로 떠도는 자, 허공에 맴도는 그대, 허공에 맴도는 그대, 허공에 맴도는 그대, 여기 선 채로 돌이 되어도 돌아오라 시인 그대로의 이름이요. 바람이 나무 끝에 매달려 파란 불을 켠다. 나무와 나무 사이를 스치면서 거의 소리 나지 않게 여인의 하얀 목덜미를 간지르고 아무도 가담하지 않은 이 시대의 양심을 뒤흔든다. 모딜리아니의 색채보다 부드럽고 김수영의 시보다 단단한 우리들의 사랑과 절망, 언제 어디서나 내 눈동자는 외롭고 거리에 눈물꽃은 자지러 들지 않는다. 한번 얼어붙은 가슴들은 쉬이 녹지 않는다. 냉이와 쓴바귀가 자라는 대지의 봄이 밀물해도 자유에 대한 진술은 상기 눈 멀었는가. 바람 속에 휘청거리는 서울의 골목길이 피해졌는다.
이제는 외상술을 마시고 샤를르 보들레르에 취한 시인들도 없다. 모두 다 쉽게 만나고 쉽게 등을 돌린다. 풀무질하는 성난 가슴들을 보듬고 헛되고 헛된 꿈에 밀린다. 그러나 아직 바람이 목을 맸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다. 쓸쓸한 한 줌의 민들레 바람이여, 무언가 신압으로 가슴에 조여드는 경계선이 나를 미치게 할 때까지 호탄 민들레의 울음으로 흘러가야만 한다. 바다는 비를 다시 받아들여도 넘치지 않고 흙은 물을 마셔도 물이 아니어듯 눈먼 영혼을 가진 그대여, 나의 헌납을 속박 없이 받으시라. 나의 오감은 그대에게 가는 빛을 막지 못하고 수렁에 빠져도 새롭게 접목되며 너로 가득 차고 싶다. 무엇으로 바꾸지 않을 나의 오욕을 아름답게 견뎌내며 묶인 채 자전하리라. 산이 흐른다. 천갈래 만갈래로 물결 일으키며 산이 너울너울 흐르고 있다. 소나무, 참나무, 떡갈나무와 철쭉꽃과 산새와 아지랑이도 산을 따라 아득히 흘러가고 있다. 산의 발밑까지 밀려든 도시, 도시의 문명과 영화가 흐르고 양새끼 치듯 몇 송이 구름이나 가꾸며 사는 하늘이 흐르고 보수와 누각과 보살로 들어찬 항아사수의 불국토가 흐르고 팔열지옥, 파란지옥, 어둠에 떠밀려서 지옥이 흐르고 모든 생존의 분자의 원자의 전자가 흐른다. 일체가 흐른다. 나까지 흐른다. 도도한 물결은 시야를 메운 끝에 내 속으로 흘러들어온다. 내 마음의 밑바닥 천만억 유수는 내려가야 하는 그 밑바닥, 위치만 있고 흙이라고 넘는 한 섬으로 흘러들어온다. 그러고는 다시 그 점으로부터 도도한 물결되어 흘러나가고 있다. 산이 흐른다. 성좌가 흐르고 달나라 항아가 흐르고 불타가 흐르고 필경공이 흐른다. 일체가 흐른다. 나까지 흐른다. 다음은 김춘수 시인의 물도래, 문덕수 시인의 얼굴의 현상학, 허영자 시인의 무지개를 사랑한 걸, 정공채 시인의 세상살이, 이금배 시인의 겨울자연, 조병화 시인의 오산인터체인지입니다. 현역 시인 자작시 낭송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 시대의 예언자들 우리 자랑스러운 시인 여섯 분이 이제 끝으로 무대에 오르셨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낭송으로부터 여섯 분의 시가 이어지고 시낭송 콩쿨 심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두 가지의 프로가 곁들여서 오늘 저녁을 마감하게 되겠습니다.
물돌이야 물돌이야 하늘로 가라. 하늘에는 주라기여 내 별똥 흐르고 있다. 물돌이야 물돌이야 금송아지 등에 업혀 하늘로 가라. 얼굴 곁으로 찌그러진 얼굴 한계가 다가온다. 귀 먹고 눈 먼 두 개의 얼굴이 딱 붙어 있다가는 서서히 떨어진다.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가 가로막는 얼굴, 닿을 듯 그만 지나가 버리는 얼굴, 눈도 코도 입도 없는 돌처럼 굴러가거나 나무토막처럼 떠다니는 얼굴들, 어떤 건 서로 마주보고 어떤 건 서로 노려보고 어떤 건 서로 우려되지만 모두 헛일이다. 어디서 외눈박이 얼굴 한 개가 다가온다. 얼굴은 얼굴을 찾아 외워 싸기도 하고 피하기도 한다. 무지개를 사랑한 걸 후회하지 말자. 풀잎에 맺힌 이슬 땅바닥을 기는 개미, 그런 미물을 사랑한 걸 결코 후회하지 말자. 그 덧없음, 그 사소함, 그 하잘것없음이 그때 사랑하던 때 순금보다 값지고 영원보다 길었던 걸 새겨두자. 눈 멀었던 그 시간, 이 세상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기쁨이며 어여쁨이었던 걸 길이 길이 마음에 새겨두자. 마음으로 살기 어려운 세상에 이 마음 어떻게 감싸랴. 마음 따로 몸 따로 못 두고 사는 사람 세상살이 어떻게 하랴. 사랑과 정, 좋은 사람, 그리운 사람, 고운 사람 다 어디다 두고 마음 없이 살랴. 마음 따로 몸 따로 못 두고 사는 사람 어서 만나세. 세상살이 아무리 지치고 바빴어도 마음으로 만나세. 얼굴을 가까이 하세. 세상살이 힘들고 멀리 떠나 있어도 마음은 등을 켜고 항시 정초같이 만나세. 세상살이는 사람살이라네. 나의 자정에도 너는 깨어서 운다. 산은 이제 들처럼 낮아지고 들은 끝없는 눈발 속을 헤매인다. 나의 풀과 나무는 다 어디 갔느냐. 해체되지 않은 영혼, 떠다니는 꿈은 어디에 살아서 나의 자정을 부르느냐. 따순 피로 돌던 사랑 하나가 광막한 자연이 되기까지는, 자연이 되어 나를 부르기까지는 너는 무광의 죽음,
구름이거나 그 이전의 쓸쓸한 유패. 허나 세상을 깨우고 있는 잠 속에서도 들리는 저 소리는 산이 산이 아닌 들이 들이 아닌 모두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쁨 같은 울음이 달려드는 것이다. 자, 그럼 하는 손을 짙은 안개가 잡는다. 너는 나무로 천리, 나는 동으로 사십리. 산을 넘는 저수지 마을, 삭지 않은 시간 삭은 산천을 돈다. 등은 덴마크의 여인처럼 푸른 눈 긴 달이 안개 속에 초초히 떨어져 서 있고, 허허 들판 작별을 하면 말도 무용해진다. 어느새 이곳, 자 그럼 너는 나무로 천리, 나는 동으로 사십니. 다음은 신앙송 콩쿠르 제2부 여섯 분의 낭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신앙송 콩쿠르 2부입니다. 이 콩쿠르를 위해서 전국에서 모인 이들을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송가 등장해 주십시오. 서울에서 참가한 양기식입니다. 사평역에서 곽재구 지음.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 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톱밤 난로가 지펴지고 있었다. 금음처럼 몇은 졸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정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릅의 굴비, 한 광줄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륵싸륵 눈꽃은 쌓이고, 그래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낯설음도 뼈아픔도 다 서론인데, 단풍잎 같은 면잎에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별 헤는 밤 윤동주.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도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헬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 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헤는 것은 시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니, 어머니,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배,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의 이름과 벌써 아기 어머니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랑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슬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빛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나는 밤을 새워오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에다. 사랑법 강은규. 떠나고 싶은 자 떠나게 하고 잠들고 싶은 자 잠들게 하고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침묵할 것. 또는 꽃에 대하여 또는 하늘에 대하여 또는 무덤에 대하여 서둘지 말 것, 침묵할 것. 그대 살 속에 오래전에 굳은 날개와 흐르지 않는 강물과 누워있는 구름, 결코 참게
보이지 않는 별을 취하게 꿈꾸지 말고 쉽게 흐르지 말고 쉽게 꽃피지 말고 그러므로 실눈으로 볼 것 떠나고 싶은 자 홀로 떠나는 모습을 잠들고 싶은 자 홀로 잠드는 모습을 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 그대의 등 뒤에 있다. 풀리는 한강가에서 서정주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서름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기러기같이 서리 묻은 섣달의 기러기같이 하늘의 얼음장 가슴으로 깨치며 내 한평생을 울고 가려 했더니 무어라 강물은 다시 풀려 이 햇빛 이 물결을 내게 주는가 저 밈들레나 쑥잎을 같은 것들 또 한 번 고개 숙여 보라 함인가 황토 언덕 꽃상여 때가부의 무리들 여기 서서 또 한 번 더 바래보라 함인가 강물이 풀리다니 강물은 무엇하러 또 풀리는가 우리들의 무슨 서름 무슨 기쁨 때문에 강물은 또 풀리는가 바람의 노래 조지훈 궂은 비 나리는 밤은 깊어서 내 이제 물결 속에 외로이 부닥치는 바위와 같다. 두터운 벽에 귀대이면 그래도 강물은 흐르는 것이고 거센 물결 위에 저 멀리 푸른 하늘이 보이는 것을 바람에 목마른 젊은 혼은 주검도 향기롭게 그려보노니 사랑하라 세월이여 쓸쓸한 마음의 황토기슬게 복사꽃은 언제나 피고 웃는가 캄캄한 어둠 속에 창을 열고 누구에게 불려온 듯 홀로 나서면 거칠은 바람 속에 꺼지지 않는 등불 아 작은 호롱불이
어둠 속에 오는가? 나를 찾아 오는가? 비천 박재천, 나는 종이었다. 하늘이 내게 물을 때, 바람이 내게 물을 때, 나는 하늘이 되어 바람이 되어 대답하였다. 사람들이 그의 괴로움을 물을 때 그의 괴로움이 되었고, 그의 슬픔을 물을 때 그의 슬픔이 되었으며, 그의 기쁨을 물을 때 그의 기쁨이 되었다. 처음에 나는 바다였다. 바다를 떠다니는 물결이었다. 물결 속에 떠도는 물방울이었다. 아지랑이가 되어 바닷꽃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고 싶은 바람이었다. 처음에 나는 하늘이었다. 하늘을 흘러다니는 구름이었다. 구름 속에 떠도는 물방울이었다. 비가 되어 눈이 되어 땅으로 내려가고 싶은 몸부림이었다. 처음에 나는 어둠이었다. 바다도 되고 하늘도 되는 어둠이었다. 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는 그리움이며 미움이고 말씀이며 소리였다. 참으로 오랜 동안 나는 떠돌아 다녔다. 내 몸속에 피와 눈물을 말렸고,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추려 산과 강의 구석구석에 묻어 두었고, 불에 넋 물의 흐름으로만 남아 땅속에 묻힌 하늘의 소리, 하늘로 올라간 땅 속의 소리를 들으려 하였다. 떠돌으며 그러나 나를 하늘도 바다도 어둠도 그 무엇도 될 수 없게 하는 바람이여, 하늘과 땅 사이에 나를 묶어두는 이 기묘한 넋의 힘이여, 하늘과 땅 사이를 날게 하는 이 소리의 울림이여. 이어서 김수영 시인의 시 폭포를 작곡 이건용, 피아노 김수련, 바리톤 김우창의 목소리로 들으시겠습니다. 시와 피아노, 늦게 계신 여러분은 새로운 시도를 보게 됩니다. 피아노가 기악과 성악과는 만나지만은 신앙송과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시게 됩니다. 이 새로운 시도를 서울대학교 이건용 교수께서 작곡해서 오늘 밤을 위하여 발표하게 됩니다. 김수영 시 피아노 김수련, 낭송의 김희창 씨입니다. 폭포는 고든 절벽을 무서운 기색도 없이 떨어진다.
규정할 수 없는 물결이 무엇을 향하여 떨어진다는 의미도 없이 계절과 주야를 가리지 않고 고매한 정신처럼 쉴 사이 없이 떨어진다.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고든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고든 소리는 소리이다. 고든 소리는 고든 소리를 부른다. 번개와 같이 떨어지는 물방울은 취할 순간조차 마음에 주지 않고 나타와 안정을 뒤집어 놓은 듯이 높이도 폭도 없이 떨어진다. 다음은 김성우 구성, 조시,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꽃을, 배우 이초재, 김성녀, 그리고 배혜령 안무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어서 조시 시집 진달래꽃이 공연되겠습니다. 이 조시는 김소월의 시집 진달래꽃의 시와 시구만으로 다시 구성한 것입니다. 명시 진달래꽃은 이별을 주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조시 진달래도 이별을 내용으로 확대하여 엮은 것입니다. 대체로 숨결이 긴 작품은 앞쪽에 넣었습니다. 앞으로는 진행이 빨라질 줄로 압니다. 이가람과 저가람이 모두 치흘러 그 무엇을 뜻하는고? 저 산과 이 산이 마주서서 그 무엇을 뜻하는고? 산마루에 해가 저물어도 내게 두고는 당신 때문에 저뭅니다. 산마루에 해가 올라와도 내게 두고는 당신 때문에 밝은 아침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그대가 바다난 끝에 벼랑에 돌로나 태어났으면 차라리 안고 굴러 떨어나지지. 만일에 나의 몸이 불귀신이면 그대 가슴 속을 밤도와 태워 둘이 함께 제대요. 눈들의 비단 안개 둘릴 때 그때는 차마 잊지 못할 때라. 둘이 만나 울던 때도 그런 날이요. 그리워 미친 날도 그런 때라. 눈들의 비단 안개 둘릴 때 그때는 차마 잊지 못할 때로라. 첫사랑 있던 때도 그런 날이요. 영이별
있던 날도 그런 때로라. 못 잊어 생각이 나겠죠. 그런대로 한 세상 지내시구려. 사노라면 이칠날 있으리다. 못 잊어 생각이 나겠지요. 그런대로 세월만 가라시구려. 못 잊어도 덜어는 잊지오리다.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의 내 말이 잊었노라. 오늘도 어제도 아니고 먼 후일 그때 잊었노라. 많은 날을 당신 생각에 밤까지 세운 일도 없지 않지만 아직도 때마다는 당신 생각에 때 묻은 베갯가에 꿈은 있지만 당신은 잊어버린 서름 위에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세월을 쓸데없는 괴로움으로 보내었겠습니까? 오늘은 또다시 당신의 가슴 속 속 모를 곳을 울면서 휘저어버리고 떠납니다. 그려 봄은 가나니 저문 날에 꽃은 지나니 저문 봄에 속없이 운하니 지는 꽃을 속없이 느끼나니 가는 봄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땐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줄여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우리다. 홀로 잠들기가 정말 외로워요. 마음에는 사무치게 그리워와요. 이리도 묻더니 얼굴조차 잊힐 듯해요. 왜 안 오시나요? 영창에는 달빛 매화꽃이 그림자를 산란히 휘졌는데 이대도록 왜 안 오시나요? 왜 안 오시나요? 우린 이미 가신 뒤에는 아주 나를 버리고 가신 뒤에는 전날에 제게 있던 모든 것들이 가지가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봄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암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서름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어. 다음은 심사위원 소개 및 수상자 발표 클로징 부분입니다. 이제 환한 자리에서 우리 신앙송가들
그 탄생을 지켜보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심사위원 다섯 분이 이 무대에 오르시겠습니다. 모든 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심사위원장 원로연출가이신 이해랑 선생님이 맡아주셨고 예총회장 조경희 선생님, 평론가이시고 서울대 교수이신 박동규 선생님, 시인이신 박희진 선생님, 성우이신 고은정 선생님께서 맡으셔서 심사를 해주셨습니다. 심사위원 다섯 분 무대에 올라주시길 바라고 신앙송에 참가했던 우리 전국의 자랑스러운 얼굴들 모두 무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상부터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수상 세 번째 낭송한 분입니다. 그 먼 나라를 아르십니까를 낭송한 서울의 주성현 씨. 이제 이해랑 심사위원장께서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하시겠습니다. 또 한 분의 우수상 네 번째 낭송한 행복 장혜선 씨입니다. 부산서 올라왔습니다. 최우수상 20번째 바람의 노래를 낭송한 김성천 씨 서울입니다. 이제 시의 날 이 24시간 동안에 우리는 4시간을 시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오늘 밤 낭송된 시는 70편에 가깝습니다. 잠자는 시들을 깨워서 무대 위에 살아있는 시집을 꾸미기 위해서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 늦음을 넉넉한 보람으로 웃으시며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운데 좀 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 출연 시인들에게 저희 한국일보가 준비한 시인의 모자를 정정하겠습니다. 한국소년소녀 합창단이 나와서 시인들의 모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자는 시인공화국에서 나타낸 대로 녹색 모자에 빨간 꼭지를 달았습니다. 이 시대의 참된 친구 시인이여 영원하라 시인 만세 시인 만세 박수로 우리 시인들에게 보내는 이 찬사를 시인들 모두 가슴속에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시 80년 시의 날의 첫해 시인들에게 바치는 모든 영광의 순서를 끝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신 여러분에게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밤길 시를 안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를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축복이 있으라. 시의 날이 있는 나라에 영광이 있으라.
시와 신앙송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귀한 자료 보내주신 선생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살며 시 한 편, 살며 시와 함께 편안한 시간, 힐링의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집 공개 방송 허영만 시인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